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윤동주 시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수행자 같습니다. 참 이 낙엽지는 가을에 읽으면 더 아름다운 게 들립니다. 살면서 부끄러움이 가지게끔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멋진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일신진여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진짜 꿈과 같다, 허망하다 이겁니다. 만사 계시온, 모든 만사가 다 뜬구름이다. 금조상별로 오늘 아침에 작별을 한다 이거죠. 사군 불경군, 그러면은 그대를 찾을 것도 없고 생각할 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뭐를 집착을 하느냐 이거죠. 비환 일침몽, 슬픔과 즐거움이 한 베개 속 같은 꿈이니 치산 십선영, 잘해봐야 10년의 정에 불과하다. 무언 각해수, 그러다 서로 돌아설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영영 이별이구나. 산정 자운생, 저 산머리에 흰 구름이 푸 하고 생겼다 흩어지는구나. 그래서요, 옛 시연자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나를 깨달으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삼일수심 천재보여 백년탐물 일조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삼일에 닦은 그 깨달음은 영원한 보배지만은 백년 동안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수행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생에 참 별것 없어. 그런데 다 허망해. 그런데 마침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별것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세속에 찌들면서 살아봐야, 한 세상 살아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뭐가 있을 것 같아도 없다. 그런 걸로는 없다. 결국 그런 걸 말을 경계를 해 주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슨 허망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삶이라는 거 열심히 살고 다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재와 재물과 색을 추구하는 그 삶이라는 게 결국은 속진의 삶이고, 그 속진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중생의 삶이고 결국은 불타는 화택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현자들이 나와라 나와라, 그 불타는 집이니까 나와라 나와라 그래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느끼지를 못한다, 본인이 불타는 집에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명,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본인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삶의 언저리에서는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헛똑똑이구나. 내가 헛똑똑하게 따랐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암 투병을 극복을 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인생이 참 어떤 때 허망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그때 그거를 강하게 느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우울증하고 그런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삶이 남아있고 살만한 그 뭔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느낌이고, 그 허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회가 없는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윤동주 시인처럼 과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가을 무렵에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도 한번 마무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날들을. 그러니까 금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딱 하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아무리 즐거운 것도 슬픔이 같이 곁따라서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한 베개 속에 같이 있다 하잖아요. 동침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즐거움과 애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증의 세월이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 애증의 세월이 아무리 서로가 이제 좋아도,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그 10년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가 이제 정이 떨어지면 이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로 남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시 삶을 이렇게 살아본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바깥 경계 속에서 속지 말고 내 내면을 봐라. 내면을 나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노력들을 해라. 나이 먹으면 하기 힘드니까 젊었을 때 해라. 젊었을 때 체력이 뭐든지 건강이다. 건강 없으면 안 된다. 건강할 때 해라 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십니다. 저도 아 30이죠. 31세 이제 긴가민가합니다. 벌써 이제 26, 7년 전이죠. 영해 유금사라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동해안 그쪽 길을 타 계속 가다가 영덕에서 내리거든요. 영덕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영해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해에서 내리면은 택시를 타고 유금산 정상에 있는 유금사를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저를 반겨주는 해각 스님이 계셨습니다. 옥과 영주사에서 그 인연이 되었던 관선보살 본품경을 읽었던 그 무여스님 말고 다른 이제 해각 스님인데, 그분은 이제 지장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장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장보살을 찬양하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게 이제 지옥고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거기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본인이 나중에서야 지옥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비로소 성불 하겠다 원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속으로 웃었던지 대놓고 웃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평생 성불할 일이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천국은 오라도 그렇게 오라고 꼬셔도 안 오는데요. 지옥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맞고 막 이렇게 방패로 때리고 그래도 끊임없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의 원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지만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상을 마음에 그거를 그리면서 해요. 그리면서 그 지장보살의 원력,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원력입니까? 진짜 보통의 원력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봉사
하는 그런 정도의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원력이죠. 대단한 지옥에 오는 사람을 한 명도 없게끔 하고 성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중생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경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원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원을 항시 되뇌이면서 제가 이렇게 염불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그 원을.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의 이런 때를 이렇게 미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참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화하잖아. 자기 감성을 정화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이 그분하고 같이 이제 37 기도라고 해야죠. 37에 21, 21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1일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108배만 하소 이러면서 차분하게 편하게 하소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편하게 이제 편하게 마음을 먹게끔 한 거죠. 부담을 갖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법당에서 절을 하는데요. 108배 하니까 그거 한 5분, 한 7분 정도면은 충분히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은 2시간인데. 한 번 하는데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8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108배만 하라고 이렇게 있으면은 108배만 딱 하고 나오면은 나머지는 멀뚱멀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러면 운동 삼아서 그냥 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힘이 있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8배가 이제 1000배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운동 삼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시간 내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2시간 내내 이제 절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무조건 절만 하는 거예요. 절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정건을 해도 같이 절을 하면서 정건을 하고 뭐를 경을 읽어도 절을 하면서 경을 읽고 그렇게 계속 2시간씩 하루 8시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와 기도 시간 그 사이에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그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시간만 법당에서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또 이렇게 뭐 사경을 하고 경을 계속 읽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법당에만 하루 종일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붙게 되더라고요. 힘이 붙으니까 아니 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보고 절하라 하면, 아이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인연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연의 때가 있고, 일단은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 시절에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젊음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받쳐주는 또 다른 인연이 또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런 명산대차를 돌아다니는 게 다 젊었을 때 했거든요. 젊었을 때 하니까 이 나이 들어가지고는 남들처럼 이렇게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그런 걸로부터 개념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단풍 색깔을 보면 그 마음 내 마음 깊이 그 색깔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자산이고 보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절기도를 하면서 좀 그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일주일 동안은 꿈을 엄청 많이 꿨습니다. 첫날에 이제 꿈을 꿨는데 몇 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불어요.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뭐 그게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때는 이제 딱, 아, 너가 내 앞길을 막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멱살을 잡고, 네가 내 앞길을 그렇게 막았구나, 하면서 그러더라. 그런데,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서, 아, 이렇게 분한 마음에 이렇게 딱 때리려고요. 그 마음이 꿈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돌이켜지더라. 아, 너도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승에서 내가 열심히라도 해서 내가 앞길을 터줄게 하면서 구원해줄게, 구제해줄게.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꿈을 안 꿔봤어요. 꿈을 안 꾸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런 체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짜릿짜릿합니다. 감전되듯이 찌릿찌릿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게 좋아요. 막, 너무 그 어떤, 어느 느낌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찌릿찌릿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로는 이렇게 그 피뢰침이 그 기관총 쏘듯이 뿅뿅뿅뿅뿅 나가요. 막 두두두두두두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 머리가 이쪽이 터지니까 그 시원함이라는 걸 이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 그래서 그 느낌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점점 살면서 제가 이제 참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이 그 시원함을 여기다가 이제 공구리를 쳐버린 거예요. 공구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통로가 막혀져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술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보물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 놓쳐버리고 막아버리는 격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푸세식 그 화장실을 들어가도요. 푸세식 화장실을 들어가도 이렇게 짚을 깔아놔요. 짚을 깔아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엉덩이에 튀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이제 푸 나잖아요. 푸세식이니까 푸 나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면 이상하게 무슨 여자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저히 이 정상에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혹시 내 몸에서 나는 그 냄새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예요. 그 정도로 이제 느낌이 참 좋고, 뭐든지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좋으면요, 세상에 다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자기가 어떤 이도울력이나 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게 있다면 그런 거는 다 관념이고 유행이잖아요. 있다고 없어져 버리는 조변석게 하는 것인데, 실상이 있다면 그때 그 느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 느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뭐든지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없는 거를 있다고 있는 거를 없다 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를 없다고 하는데도 그게 있다고 죄와 색을 탐구하니까 항시 무슨 분란이 생기고 세상을 살면서 결국 이제 허망으로 가고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금 사건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아와도 상속 분쟁으로 번지고 또 이게 자식들이 또 그렇게 아버지를 높이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하기는 허망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도 체험들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날, 회향하는 날 21일째 이제 저녁 기도 끝나고 9시 반쯤에 이제 수박 하나 이렇게 조금 몇 조각 먹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새벽까지. 그게 이제 회향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냐 해서, 아유,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했죠. 했는데, 아유,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이제 한 시간 정도 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시계를, 벽시계를, 오른쪽 이렇게 벽에 있는 벽시계를 보면요. 한 5분밖에 안 지나고요. 또 한 시간 했다, 한 시간 정도는 했겠지 했는데 또 지나, 시계 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나가고. 아유, 그거를 이제 한 세네 번 하니까요.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그 2시간 뭐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2시간은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 2시간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막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해야 되니까 절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체력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천천히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잡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의 대장부로 그냥 화끈하게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탁 버려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가 계속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8배를 보통 이제 5분 이내면 했습니다. 108배를.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뭐 체조, 기계 체조 선수도 아마 그렇게는 못할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계속 그 속도로, 마라톤 뛰는 속도로 이렇게 한 거죠. 마라톤 뛰는 속도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무릎도 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이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이 한참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릎이 안 아프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허리로 가더라고요. 통증이. 통증이 이게 옮겨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은 이제 아프고 그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 다음에가 그 허리가 이제 끊어질 듯이 아프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그래도 속도를 늦추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있는지 나 뭐 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어디가 나중에는 어디가 이제 아프냐면 여기 날개 쪽지 있지 않습니까? 날개 쪽지가 그거는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지를 찢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생눈물이 나요. 생눈물이. 눈물이 진짜 질끔질끔 생눈물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제일 아프다가 그것도요. 통증이 딱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제 태풍이 한번 쫙 지나가가지고 그 고요한 정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태풍에 지나가고 난 그 정적인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고요한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겠구나 내일도 이제 하루 종일 하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온몸이 풀려버린 겁니다. 풀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이 전혀 이제 뭐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불이 시작되니까 4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해 이제 제가 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때 영예에 소문이 났는가 영예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제가 오른쪽 법당 오른쪽에서 있으니까 전부 다 왼쪽으로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예불이 딱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곡은 그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그냥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할 때 딱 이렇게 느낌이 이 스마일 있지 않습니까? 스마일이 이렇게 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겨. 그래서 그때 느낌이 지금도 느낌이 스마일이거든요. 스마일. 누군가가 이렇게 스마일 하게끔 미소를 짓게끔 이렇게 쫙 잡아당겨줍니다. 입꼬리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참 뭔가가 이게 뭔가 힘이 있구나 그런 뭐 에너지 뭔가가 있구나 그런 거를 확 느껴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아해주는 그런 에너지 힘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둠 속에서만 있었는데 철화를 하면서 이제 법당 문 밖을 이제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아 이렇게 이 밝은 빛이 아, 얼마나 밝아 보이든지 제 가슴 속에 전부 다 훤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참 제 삶이라는 게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제 앞길에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들이
당시 제 앞길에 어떤 신장 역할을 해줬다, 호위무사 역할을 해줬다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을 단풍이 지어질 때 윤동주 시인처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물어볼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부분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가치 있는 그 시간을 보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 일에 이제 물들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또 읽기도 했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당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 세상이 큰 선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가을 익어가는 가을에 모두 건강하시고 윤동주 시인처럼 모든 분들 오늘 하루가 최선을 다하면서 항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